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래 이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이 이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서울에 갔더니 그런데 목이 좀 새해서 아침에는 요 목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집사람 거 살짝 가져와가지고 했습니다. 너는 발효 미생물, 이제 발효 음식 먹고, 뭐 발효 식초 만들고, 그 다음에 발효 장아찌 만들고, 우유 가지고 요구르트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발효 음식 먹고, 몸이 이제, 발효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똥 잘 살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오늘은 뭐 때문에 명상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당연히 건강해져야 되죠.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일치될 때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는 거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이제 덩치가 아주 크고 몸이 우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그 한 몇 달 동안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도저히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 가는데 그러면 요쪽에서 그 덩치 좋고 몸 좋은 사람이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걷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너무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덩치가 좋고 뭐 근육맨이고 이라더라도 마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허리허리하고 살도 없고 빼빼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요. 이 사람은 뭐 모든 게 긍정입니다.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무거운 것도 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 날아다닙니다. 일로 절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요거는 거의 따라다닌다 하는 걸 저희들이 평소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담당 이사가 그 무슨 논문을 하나 찾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이제 세계 과학자 한 200명인가 뭐 260명인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이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이제 그걸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그 건강 이제 무슨 우리가 특정한 병에 뭐 병하면 뭐 요즘은 뭐 병 어쩌고 하면 무조건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그런 병에 인간이 이제 노출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방어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이제 우리가 뭐 100개다 이러면 실제 인간이 쓰는 이제 유전자는 5개밖에 없대요. 나머지 95개는 그냥 뭐 빈둥거리고 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유전자가 100개 정도가 있다. 이제 그 숫자를 뭐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가 벌써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5개밖에 없고 95개는 빈둥거리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이 유전자들을 깨우면 인간은 절대 병이 안 걸린대요. 굉장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이제 유전자,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이 95%의 유전자를 깨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이죠. 밭에서 금방 난 거, 이제 좋은 음식, 이런 걸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물,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 95%의 유전자들을 이제 깨우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이제 그 논문을 찾았다 그럽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이제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다가 뭐 그 중소기업 사장 이제 사장이라는 거는 그거 저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그 돈 뭐 거래처 수금한다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스트레스, 직원들 애매인다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매출 안 오른다고 스트레스 막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병이 걸려버렸어요. 암이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암 걸리고 나니까 이제 살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 회사 정리해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한 땅 좀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사를 제끼고 뭐 이렇게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았대요. 지금 7년째인데 아직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말한 그게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면 회사 안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안 하면 되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뭐 돈 줄 거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원들 뭐 200명이나 됐는데 그거 다 퇴직금 주고 내보내고 재산 정리하고 나니까 뭐 요만큼 남더랍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 마누라하고 자식들 먹고 살도록 해놓고 자기가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마음 놓고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제 이 95%의 그 유전자가 이제 좀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이 조금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나는 거 먹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 먹는 거죠. 그리고 산이니까 공기 좋죠. 그리고 산에서 나오는 물 먹으니까 당연히 맑은 물 먹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1년도 못 산다는 사람이 뭐 7년, 8년 아직 멀쩡하고 뭐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몸이 내면 더 좋습니다. 혈색이 막 더 좋고. 그래가지고, 아, 그 과학자들 말이 맞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저, 조그만한 이 회사를 때려치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뭐,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돼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자니 끝없이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의 생활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먹고 살라고, 뭐, 일을 하고, 뭐, 저쪽에 다 보면, 끝없이 사람들과 이제 만나야 되고, 거기서, 뭐,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이제 끝없이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이걸 내가 때려치우지 않는 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맨날 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술도 한 잔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다니다 보면 김밥도 먹어야 되고 뭐 햄버거도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불량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 속에서 무슨 장사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에 어제도 서울 가서 제가 뭐 이제 목이 지금 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대도시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공기 좋을 수가 없죠. 서울이. 그래서 이제 이 공기 나쁜 거 또 물 먹는데 그건 뭐 식당에서 이거 저 어디 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그냥 주면 뭐 정수기 물이라도 이제 먹어야 되죠. 왜 몸이 말라 죽겠는데 그 물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량 음식을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이제 물 좋고 공기 좋고 그거는 아예 우리가 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살라 하다 보면 내가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몸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요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이제 요걸 사용을 해서 같은 채소라도 발효를 해서 먹으면 이제 장아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유에 뭐 항생제 들어가 있다, 뭐 들어가 있다, 뭐 어쩌고 해도 그걸 발효를 하면 요구르트가 되죠. 그래 그냥 우유 먹으면 좀 잘 안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발효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소화 흡수가 잘 되죠. 뭐 이제 우리가 김치 먹고 아니면 청국장 먹고 된장찌개 먹고 달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발효 음식은 아무래도 그 발효 과정에서 뭐가 좀 좋은 이제 그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발효 음식들도 대부분 다 소화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효를 해서 먹으면 또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똥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거는 밖으로 나오면 되니까 밖으로 배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무래도 뭐 수돗물보다는 이렇게 뭐 생수 같은 거 사 먹으면 되죠. 뭐 돈 조금 더 주고 그리고 황사 있으면 마스크 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몸은 우리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조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방비로 이제 도저히 방어를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마음이죠. 마음은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몸이 다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게 부러졌어요. 부러지면 병원에 가면 뭐 기부스하고 뭐를 해가지고 고쳐줍니다. 여기 부러져도 고쳐줍니다. 제 알고 있는 이제 정형외과 병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열 몇 군데 부러졌다 그래도 다 붙여가지고 고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부러진 거는
몸이 부러지고 망가지고 하는 거는 현대의학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마음은 마음 상하고 마음 다치고 마음 부러진 거는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예, 속수무책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 뭐 물론 정신과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몸 다친 거는 우리가 아는데 마음 다친 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속수무책이고, 또 우리가 몸은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력을 키우고 뭐 이러는데 마음은 운동할 방법도 없어요. 이 형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뭐 운동을 하고 방어를 하고 매일매일 이제 일어나는 조그만한 이런 스트레스들을 내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몸이 병이 들고 탈이 나는 것보다 마음이 병이 들고 탈 나는 게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아까 저희들 담당 기사가 말한 이제 인간은 이제 그 면역력과 방어 유전자, 이제 병에 방어하는 유전자가 100개가 있는데 인간이 실제로 쓰는 거는 5개밖에 없고 95개는 잔다, 빈둥거리고 놀고 있다. 그러면 이 애들을 깨우면 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다음에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 먹으면 깨어난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칠 수도 없는 거고, 산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저희 고객들이 다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되니까 살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그 하는 거는 이제 발효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유전자들이 좀 자극을 받아요. 미생물, 이제 발효 음식이 이제 미생물이 이렇게 음식을 영양분을 쪼개는 거니까 발효 음식을 먹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면 유전자들이 또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도 높아지고 유전자들도 깨어난다 그러니까 그럼 마음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는 뭐냐? 명상입니다. 명상. 이제 물론 뭐 세상에는 좋은 게 많겠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명상입니다. 이거는 뭐 종교하고는 별로 여러분들이 연관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교는 상관없이 우리가 뭐 여기든 저기든 종교에도 좋은 거 있으면 가가지고 사람한테 유리하도록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도 좋은 거면 저는 가가지고 쓰고 싶고, 불교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쓰고 싶고,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가와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은 물론 이제 불교에서 뭐 이렇게 뭐 발전됐다 그래도 그래도 좋은 거니까 우리가 딱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많이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요즘 일과 바쁘니까 옛날에는 한번 앉으면 한 시간씩 앉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15분 아침에 이제 한 15분, 또 낮에 잠깐 이제 텀이 나면 한 15분, 저녁에 이제 또 한 15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15분 정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 하루 중에 내가 1분은 앉아있다, 이래가지고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앉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분이라도, 잠시라도 여러분들 한번 쉬어보십시오. 마음을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몸은 여러분들이 뭐 잠을 잔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잡을 수도 없고 그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쉬고, 마음 근육을 키우고, 마음을 이제 이렇게 야물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근육을 키우고 마음을 쉬어줘야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쉬게 되면 이제 유전자 100개 중에서 이제 5개 말고 잠자고 있는 이 95개 이 유전자들이 이제 깨어나면서 하나 둘 깨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이제 좀 많이 제가 요즘은 이제 명상을 하려고 지금 뭐 틈틈이 이제 시간을 많이 그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일가가 뭐 전화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한 통이지만 뭐 저는 하루에 뭐 50통, 100통씩 받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막 듣고 이러다 보면 막 이 머리가 이제 끊이지 않죠. 저녁 때만 막 아 이거 지끈지끈합니다. 뭐 여기가 뭐 보일러 틀어놓은 것처럼 막 지끈지끈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또 술 한 잔 또 생각나고 또 술 한 잔 먹으면 좀 낫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좀 나아지는데 근데 맨날 술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 이렇게 이건 돈도 안 듭니다. 명상하는데 뭐 아무 때나 앉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술은 뭐 술값이 들고 그러는데 명상은 돈도 안 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오히려 술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오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약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거 여러분들이 먹으면 마음도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한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앉아 있으십시오. 앉아가지고 1분만 앉아 있다 보면 뭐 어째 조금 편해집니다. 그리고 1분 있다가 다음에는 한 2분 하다가 그 다음에는 3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5분, 10분 이렇게 조금씩 느리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너무 느리지를 마십시오. 뭐 1시간을 좀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느리더라도 한 5분, 10분, 매일 한 10분 정도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15분 정도 하면 더 좋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명상 중요합니다. 몸 건강은 뭐 우리 유온 플러스균 발효음식 해가지고 먹으면 좋아져요. 이게 뭐 똥도 잘 나오고 하니까 좋아지는데 마음 건강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건강하면 안 되죠. 마음이 무거워 아까 등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서 저 걷는 것도 못 합니다.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근데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몸과 마음 건강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 마음 건강은 매일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